저희는 오늘 부산에 갑니다. 빗고기를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거기 아니면은 먹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부산을 한번 가보러 갑니다. 기분이 어떠시죠? 서고지 씨?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요? 정말요? 네, 미칠 것 같아요. 좋아서. 신난다. 당일식이다. 어? 저기다. 안녕하세요. 오빠 같이 가면 좋은데. 까비. 너무 네. 탭 그거여서 조심스럽네요. 잘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놀다 올게요. 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나이크 처리 커피 먹자. 부산이 접근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은데? 근데 네, 내가 운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희가 오늘은 간 김에 부산의 무서운 해안도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민정씨? 와 재밌겠다. 서구주씨 네. 서구주씨 일어나세요. 텐션을 높여요. 텐션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주기로 했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 괜찮다 하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알겠다고 넘어간 게 아니고 네가 내주기로 하고 그냥 오케이 된 상태였어. 그럼 네가 얘기해. 제가 최근에 문콕을 당해가지고. 아니 민정이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다 민정이 이해를 하잖아. 무슨 말이야. 아이씨 요새 이 TV에 사고 난 뒤로 이게 멍청해졌어. 와 자기 어디 한 거야? 내가 그 차 수리하러. 제가 최근에 문콕을 당해서 새 차에서 상당히 아끼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범인을 못 잡아가지고 유진이가 굉장히 멋있게 내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자기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언제 하고. 너무 고마워 이랬어. 고맙다 했어. 네가 감동 먹었다 내가, 했어. 감동 먹었다고 했어. 감동 먹었다 하고 네가 내게 이랬다니까 우주야. 그러니까 솔직히 에이 담당관이시야 내가 내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내게 이렇게 하면 니가 하면 내가 내게 하고 네가 아니야 내가 괜찮아 내가 내게 이러면 그게 고마워 감동.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왜 내가 내지만 뭐 큰 돈이야 큰 돈이지만 아 자꾸 지방 아 자기야 조용히 해. 지방방송 조용히 해.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도 같이 끼워서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팩트만 얘기하라고 제삼자가 들으니까 이게 팩트만 뽑아. 아 오케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내주기로 했는데 아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은 상태에서 내주면 기대가 있었죠. 왜냐면 저는 그렇게 큰 돈 아니지만 큰 돈 아니지만 큰 돈 아니지만 그 문콕 수리하는데 내가 내 돈 내면 내가 얼마나 열받겠노. 그래, 그 마음에 유진이가 내준단 말이야. 나는 그건 감동을 먹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수리하기 가기 전에 저 유진이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 기억을 하고 있는지 싶어서 유진아 내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치! 내줄게 이러길래 저는 좀 뭐 좀 뭐 좀 약간 내줄 테잖아.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내가 귀여워서 그랬다니까. 네 속마음을 예측하자면 제가 느끼기엔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야 계속 해달라 하네. 약간 애를 쫌생이로 보는 느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래서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내가 내 마음 내가 TV 사고 나서 버벅거리는 거 봐서 그래서 말아 이 TV 사고 난 뒤로 이게 멍청해졌어. 그래 내 마음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 내준다 했는데 처음에 자기가 또 낸다 그랬다가 그래서 다시 내줄 거가 물어봐가지고 내가 또 내준다 했잖아. 근데 지 혼자 빡쳐가지고 혼자 난리 피우다가 가가지고 또 내보고 내줄 거가 이렇게 하는 게 열 받나 안 받나. 받지.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 장난치는 아니 거야. 두 번째 포인트에서 네가 하는 건 인정. 드디어 다 왔다. 3분 남았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부산에 있지? 우주 도착을. 고맙습니다. 저희 대구에 녹음 먹으러 왔어요. 지난주에 왔는데 제가 여기 동네 원래 사람이었거든요. 네. 제가 얘를 저번에 학생 때 많이 먹으러 왔다 해가지고 왔었는데 지난주에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구에 좋았어요. 대구에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말하고. 아니, 내용이 많이 진짜 맛있어. 지금 매일, 지난주. 식감은 목다른 반지. 나는 대구에 맛있는 거 많아. 고맙다고. 그래, 고마워 해야지. 술 먹기라고 내용이다. 아니야, 뭐. 아, 안 되네. 이런 거 좀 이해해도 크잖아. 빨리 안 돼. 나 사실 이거 때문에. 뭐라고? 약간 내가 버섯을 못 먹는 시켜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야, 그걸 여기 왜 왔는데? 컵, 컵, 컵 가야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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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했네? 피곤하다. 왜 어떻게 이까지 왔지? 정신 나갔냐? 김치 구워주세요. 이거 하는 줄 알았어. 나 맥주 조금만 더 달아주면 안 돼? 맛있지? 맛있다. 일단 뒷통목살 다음으로 먹어, 제일 잘 나. 뒷고기. 아, 뒷고기 그러면은 단판도 돼요? 단판 돼요, 추가할 때는. 네, 그럼 단판 주시고 된장찌개 하나 밥 되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대구에서 달려왔어. 그러니까 왔겠지. 순간 여기를 향해서 온 거 아니야? 이거 먹으러 왔어요. 진짜. 제가 지난 주일 전에 왔는데 얘랑 하루에 한 번씩 여기 오고 싶다고. 진짜 이거 먹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아저씨가 그쪽 사람인데. 아, 진짜요? 네. 평동. 예쁘게 여기 와서 막 하라고. 아, 진짜? 어머. 아, 제가 이거 막 찾아봤거든요. 뒷통 목살 파는 데 있는지. 없더라고요, 대구에. 파채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이거 열무김치 레시피거든요? 뭐. 여기 반 개? 반채? 좀 빼고. 이거든요, 이것도. 죽여가지고. 응. 다 잘 먹. 먹고 좀 놀랬어. 굉장히 음식은 뭐, 왜 이런 음식 없다는 게 아니야? 응. 엄청 하나가 좋은데. 거기 가면은 되게 무섭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하나도 안 무섭고 예쁘다. 부산에 온 김에 부산 썰파를 들렸다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 많은데 지금 토할 것 같았어. 5시간 전에 대구였는데 벌써 부산이야. 이러고 돌아다녔나? 이건 아니지. 느끼요. 저 오리랑 티스 해봐. 또 오네. 아, 귀여워. Hey, pretty girls. Yeah. 여기서 그럽시다. Go to. Come. Go to. Go to. Go to. 어. 잘 보고 와야 돼. 너무 호흡한. 내가 자꾸 날 잡는데. 아,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다. 오케이. 뒤에서 어떻게 맛을 하는지 한번 봐보자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해볼까요? 가능 하나 골라주세요. 어, 나 시켰지. 이상인 남방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하나 마실만 할 겁니다. 한국 거.
하나 골라볼래요? 볼까? 하나만. 혼자만 보세요. 아무도 믿지 말고요. 나가 스카나코나테 1년 ぐらい 過ぎるから 頭に 浮かばない ことも 少し あります. 한국에 오사카에 来ました. 이거 알죠? 아, 이거 사는 거? 형님께서 직접 골라 주셨죠? 저랑 짠 적 있나요? 없어요. 진짜 나. 여성분 나 따라해봐요. 스페이드 클러버. 뭐야, 클러버 골랐구나. 클러버가 생각보다 숫자가 참 많죠? 숫자 아닌가 보네. 에이스, 제이, 퀸, 퀸이군요. 형님 7클러버 마음에 드셨나요? 살짝 잡아주세요.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께서는 여기 여성분이 골라주신 퀸클러버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형님이 직접 고르고 사인한 7클러버가 좋으신가요? 7클러버. 그럼 이거 7로 바꾸죠. 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 여러분이 그저 직접 사인하고 골라주신 퀸과 하트, 스페이드, 카글레 그 클러버군요. 아 어떡하지? 숫자는 숫자 아닌데 퀸인데 그래서 KQ구나 이러다가 근데 그 아저씨랑 바꾼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바꾸는 게 존나 신기하더라. 야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벗겨져. 이제 안 깨준다. 그냥 혼나. 짠. 양이 진짜 없긴 하다. 하나도 안 매운데? 지금 우주 고추가 더 매울 판이거든. 작은 고추가 매. 오. 오. 야 공 형 공 뺐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라 할까. 알겠어요. 좋아요. 이렇게 아까 시험. 뺏었던데 왜 아이스크림 안 사주죠? 아 좀 쉬다가 사와 갈라고. 말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배워야 돼. 어른한테 어른이란 말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인상적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인사도 하고 잤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야 자기가 올렸을 때 제일 너 팬티다. 네, 너 팬티.